네,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입니다. 청년이 본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난민, 렌트 푸어로 불리우는 청년에게 뛰는 집값은 이른바 넘사벽입니다. 꼬박꼬박 저축을 해도 1, 2%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것도 1년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5%가 올랐습니다. 단 7개월 만입니다. 집 없는 청년이 느끼는 양극화는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양극화입니다. 상대적 박탈감보다 허탈감에 더 가깝습니다. 1억을 모으려고 해도 10년인데 한 달 새 1억이 오르는 게 요즘 집값입니다. 청년에게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부로부터 대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 효과란 없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규제의 강화를 내놓았습니다. 그곳으로 청년들에게까지 흐르는 낙수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보는 고소득자는 부부 합산 7천만 원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생각 못하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세전 7천만 원을 조금 넘는 가족은 전세 보증도 받지 못하고 월세로 가야 할 형편입니다. 정부 규제의 낙수효과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8년 8월 30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감사드립니다.